아산시가 지난 3월 빈 공간이던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철도공단의 요금 체계를 따르다 보니 인근 온양온천시장 주차장과 다르게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 주차장입니다. 모두 117면으로 풍물 5일장이 열리는 매달 4일과 9일자를 빼놓고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공단이 하부 공간 사용을 허가해주는 대신 주차 요금 체계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인근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장에 비해 비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양온천시장 공영 주차장은 최초 30분 무료에 시장 점포에서 쿠폰을 받으면 1시간까지 추가로 무료 주차가 가능하지만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 주차장의 경우 무료 주차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주차했을 경우 온양온천시장 주차장은 500원, 하부 공간 주차장은 1,3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인근 공영주차장과 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이용 활성화와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에서도 최초 30분 무료주차가 허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주는 무료주차권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통일된 요금 체계는 다음 달에 열리는 아산시의회 회기에 맞춰 조례안 개정이 완료되면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